Susano? Susano is a god. No, Susano is a famous. Jumon? Yeah, Jumon. Yes, Susano. Jumon's wife was Susano. Yeah. Wow. We see many Korean movies. Susano, you know who is Susano? Jumon.아쉽게도 칸도반을 떠나 타우리지로 가야 했다. 떠나기 전 금보다 귀하다는 샤프란을 구매해 본다. 샤프란은 인천데? 샤프란 가격은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 좋은 거는 금고에 보관하고 쓸 정도다. 하지만 여기는 엄청 싸다. 샤프란. 돌아가는 길에 택시기사 아더가 홍차를 마시자고 했다. 일하는 이 택시기사들은 트렁크에 홍차 세트를 항상 구비하고 있다. 이란에선 차 문화가 발달되어서 조금만 시간이 있어도 홍차를 마신다. Merci, 아더. 타브리즈라는 도시는 이란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지만 칸도반 외엔 별 흥미가 없어서 이스파한으로 빨리 가기로 했다. 저녁 7시 버스로 예매하고 시내를 구경했다. 타브리즈에서 이스파한까지는 900km이며 밤새도록 달려서 10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다. 밤차는 정말 피곤한 여정이다. 흔들리는 버스에서 숙면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5시간 만에 도착. 5시간쯤 달렸을까? 첫 휴게소가 나온다. 12시쯤에 도착했고 여기서 식사를 한다. 케밥이 나왔는데 양케밥 양고기 케밥 나는 치킨 케밥이 좋은데. 이제 다시 출발. 자다 깨다 반복하면서 거의 잠을 못 자다가 아침 5시에 이스파한에 도착한다. 호스텔에 도착했지만 체크인이 2시라서 아침을 대충 챙겨 먹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나간다. 호스텔을 걸어서 10분 거리에 이만 광장이 나온다. 이만 광장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광장이다.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라고 하지만 문화의 수도라고 할 만큼 이스파한은 많은 유적지와 건물들 그리고 공예품들이 많은 곳이다. 광장을 중심으로 끝도 안 보이는 바자르가 형성되어 있으며 셔모스크와 같은 역사적인 건물들이 즐비해 있다. 먼저 웅장하고 거대한 셔모스크에 가보았다. 내가 본 모스크 중 가장 큰 규모의 모스크가 아닐까 생각된다.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과학적으로 설계해 있는 이 셔모스크는 여기 검은 돌에 서서 이야기를 하면 7번 울리며 멀리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이스파나, 내가 왔다. 내가 직접 해보니까 정말 신기하다. 셔모스크를 나와 추억이 있는 찻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1년 전 캐리와 해리를 만났던 곳이다. 캐리는 중국인이며 SNS를 통해 해리를 만났고 해리는 이란인이다. 그날 그들도 처음 만났고 찻집에 갔었는데 나도 그날 우연히 찻집에 갔다가 합석하게 되었다. 그리고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세 명이서 같이 여행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했고 그렇게 우리는 세 명이서 여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추억이 다시 이란을 찾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색적인 인테리어가 입구부터 내부까지 이어진다. 나에게 일본어로 말을 건네는 남자가 있다. 안녕하세요. 일본어 Chinese? 네, 코레야. 사랑해. 네, I love you. 감사합니다. You want to join us? 아, 오케이. 역시 여기 오면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다. 이란 남자와 프랑스 여자인데 여기서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란 남자는 일본에 살았었고 그래서 일본어를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서로 여행 이야기를 하다가 나의 폴라로이드 사진첩을 보여주었다. 수사노? Susana is a famous. Jumun? Yeah, Jumun. Yes, Susana. Jumun's wife was Susano. Yeah. Wow. We see many Korean movies here. Yeah. Oh. Susano, you know what is Susano? Jumun. Jumun. The photo? Good photo. It's Nihao. Nihao. Korean. 오늘을 기념해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같이 찍자고 했고 머리를 가다듬는 모습이 웃겼다. 그들에게 선물로 한 장씩 주었고 이걸 지켜본 종업원들이 나도 같이 찍자고 합류했다. 1, 2, 3. Hey. Yeah, this good. Thank you. I love you. 우리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란 남자가 바자르 구경을 시켜준다고 같이 나가자고 했다. 바자르 이곳저곳을 보면서 영어로 설명을 해주신다. 역시 바자르는 사람들이 많고 활기가 넘쳐 보인다. 신기한 물건도 많고 볼거리가 풍성하다. Oh. 계속 따라가다 보니 한적한 곳이 나오는데 바자르 안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 이란의 바자르는 한국 시장과 정말 다른 점들이 많다. 물건부터 지붕까지 신기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가도 가도 계속 이어지는 바자르. 이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파하는 세계 절반이라고 할 만큼 많은 것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 만약 이란 여행을 한다면 다른 데는 몰라도 이스파하는 꼭 와야 되는 곳 중 하나이다. 무심코 지나갔던 시장 입구도 알고 보니 문화재였고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바자르를 구경하고 각자의 스케줄도 있었고 나는 많이 피곤한 탓에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지게 되었다. 나는 호스텔로 향하다가 작은 가게에서 그림을 그리는 소녀를 발견했다. 신기하게 보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보라고 했고 이렇게 가까이 와서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도자기가 아니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위에 특유의 문양을 새긴다. 그리고 특별한 공법을 통해 송곳으로 긁어도 스크래치나 칠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한다.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민호를 좋아한다고 했다. 참 재밌는 일이다. 이란에도 한류의 바람이 분다. 다음 이야기. 맘게 미셰 두스다리 도바레 바르가르디 투예 샤로 디아레 맘게 미셰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